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트로닉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차경목 대리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 솔루션은 첫 번째로는 이 오실로스코프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결합되어 있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실로스코프의 타임 도메인과 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프리퀀시 도메인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바로 믹스드 도메인 오실로스코프인 MDO 시리즈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용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인데요. RSA-306B라는 버전과 RSA-507A라는 버전입니다. 우선 MDO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O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오실로스코프 화면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별도의 하드웨어적으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별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RF 채널 활성화를 시키시면 위쪽에는 오실로스코프, 위쪽에는 그리고 밑에 쪽에는 RF 채널을 같이 보실 수, 듀얼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 상태에서 1번 채널을 끄시면 전용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구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MDO 4000C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배경 자체가 단순히 오실로스코프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이외에도 6-in-1 시스템으로 6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와 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로직 애널라이저, 프로토콜 애널라이저, 프리퀀스 카운터, 펑션 제너레이터까지 6가지 기능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EMI 같은 경우를 측정하실 부분들도 회로 디버깅 하실 때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하시고, 이후에는 이렇게 니어필드 루프로 회로를 설치하시면 회로에서 나오는 EMI를 즉각적으로 또는 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양쪽과 관련된 디버깅들을 모두 진행하실 수 있는 특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06B 또는 RSA-507A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둘 다 휴대용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컨셉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디스플레이가 따로 내장되지 않고 액티션 박스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USB 3.0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PC로 구동을 하게 되는데, 구동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그널뷰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별도의 또 전원이 필요가 없으세요. USB 3.0 케이블이 최대 전력 전달이 5W이기 때문에 RSA-306B 같은 경우에는 4.5W로 구동됩니다. 그래서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으시고 필드에 나가셨을 때 USB 케이블로 바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이용하시면 되시겠고요. U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베이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의 1억 단위에 가까운 하이 퍼포먼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와 동일한 펑션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텍 홈페이지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